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기 보시면 1978년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70년대에 향토음식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도라지 식당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 제주 향토음식이 어떤 건지 자, 들어가 보실까요? 원래 여기는 갈치 요리도만 한 40년 이상 했거든요. 제주도 음식 아니면은 향토 음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는 식재료 쓸 수밖에 없어, 맛이. 관광객들도 별로 많지 않을 때고, 향토 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제주도의 식재료 가지고 전통적인 제주도의 음식을 가지고 상품화시킨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역사와 전통이 이런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 집이 오픈할 때부터 만들어왔던 음식이 갈치를 이용한 음식들이 있어서 그걸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갈치를 가지고 이렇게 맑은 국을 끓인다는 것 자체도 생소하실 거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늙은 호박이라고 하는데 이 노란색 호박을 넣고 국을 끓이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음식이죠. 이게 갈치 호박국입니다. 아우, 나 이 친구여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 하여튼 갈치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는요, 지느러미 있는 이 옆에 부분에 이 가시가 있거든요. 이 가시 이렇게 툭 빼면 통째로 빠져요. 이렇게 들고 갈비처럼 뜯습니다. 이렇게. 제주에서는 이 갈치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주낙이라 그래서 줄낙지로 낚시로 낚아요. 그래서 비늘이나 이런 걸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올라오면서 신선도가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이 비늘이 많이 닫혀 있는 이 갈치들은 생각보다 좀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신선한 갈치가 아니면 못 만드는 국입니다. 그래서 산지인 제주에서 이걸 많이 끓여 먹은 거죠. 자, 이제 갈치국에 갈치 조림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갈치가 두툼합니다. 갈치가 두툼하죠. 요거 이제 양념된 거는 저희가 밥에다 올려서 밥하고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춧가루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이제 고춧가루가 매운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 양념 보시면 굉장히 빨개요. 그럼 되게 매워 보이죠? 안 매워요. 예, 안 맵고 딱 적당하게 매콤하다 그러죠. 매콤.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비벼 먹기 딱 좋아. 예. 사장님, 갈치 구이도 갖다 주셨는데. 와, 두툼하죠? 쌈배추, 뭐, 얼갈이 배추 이런 거 다 좋은데, 제주 사람들은 이것만 나물이라 그래요. 제주는 생된장을 먹거든요. 된장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갈치 내장에 있는 가시는 생각보다 굉장히 여려요. 갈치 구이에 밥하고 된장을 좀 얹어서 이대로 그냥 싸먹습니다. 사장님 오신 김에 잠깐만, 좀 잠깐 앉으실까요? 사장님이 대를 이어서 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012년도일 겁니다. 그래도 벌써 10년 됐네. 갈치 호박국 이런 것들 보면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안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생소한 음식이죠. 제가 듣기로 아버님이 78년도에 이 음식점을 시작할 때 남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이게 제주의 고유한 음식 문화이고 우리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네. 투박하고 뭐 그냥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다, 소개를 하고 했다는 게 요즘 요즘 말로 리스펙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선구자였죠? 뭐 예, 1세대. 예.